중간부터 내리막을 타요. 내리막을 타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휩니다. 이 홀의 위치도 제가 말씀드린 약간 난이도가 있는 홀의 위치예요. 언덕 뒤에 숨어 있어요. 버디 시도하는 김지영. 아, 김지영 선수 오늘 좋습니다. 두 번째 버디. 네, 저 전반 라인에서는 파5에서 지금 점수를 못 줄였어요. 그러니까 참 골프가 길게 치는 선수가 파4에서 유리하긴 유리합니다. 평균적으로. 그러나 또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이 있어요. 그게 오늘 김지영 선수예요. 네. 이미정은 파펏. 지금까지 버디만 3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. 그렇게 쌓아왔던 6점 이번에 좀 감점이 있겠습니다. 보기 퍼. 네. 5점이 되는 이미정 선수입니다.